안녕, 나는 오늘 전학 온 김보경이라고 해. 까또.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새로 전학 온 친구를 볼 수도 없고 전학 가는 친구와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도 없는 세상. 코로나가 만들어낸 온라인 전학. 새로 전학을 온 학생이 친구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 온라인 수업에서 게시판에서 올려서 인사했어요. 안녕, 나는 김성찬이라고 합니다. 야구하고 축구 좋아하는 색깔은 검은색이라고 했어요. 댓글로 전학생을 환영하는 친구들. 하지만 온라인 전학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전학 가니까 인사도 못하고 지금 그 온라인 수업 때문에 친구 얼굴 못 보고 같이 교실에서 수업 못한 게 아쉬워요. 다른 친구들도 섭섭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학습터에서 담임선생님이 새로 전학 온 친구들 소개시켜 주셨는데 아직 얼굴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다 보니 서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전학을 가기도 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메시지를 보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전학을 가는 친구에게 좀 정성을 다해서 보내는 편인데 온라인 학습 기간 중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약간 묘한 어떤 상황인 거죠. 이제 학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작은 사회인데 떠나는 학생도 새로운 학생도 교사도 친구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 게다가 부모님들도 아이가 계속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뿐입니다. 얘들아, 우리 빨리 학교에 가서 같이 수업하자. 보고 싶어 친구야, 빨리 등교해서 만나자. 전학마저 온라인으로 하는 코로나 시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